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편의점 갔다가 그냥 사갖고 나오면서 도라에몽 레인보우 롤리팝,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사탕이죠. 제품인데 400원인가 구입했고요. 빅풋에서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, 자, 다 영문으로만 돼 있고 한글 표시가 돼 있구나. 한번 표시가 뭐라고 돼 있는데, 자, 당류가 8g, 이게 몇 g짜리일까요? 몇 g짜리인데 8g이야? 몇 g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. 10g인데 당류가 8g이야? 그냥 설탕이네. 자, 하여튼 10g에 8g의 설탕이고, 누누이 말씀드리듯이, 하루 권장량 어른이 25g이니까, 그 점은 감안해 보시고요. 자, 롤리팝. 미카라는 가수가 부른 롤리팝 들어보시면 아주, 아이나나나, 짠나는 롤리팝, 따나나나나나나나. 가사는 생각이 안 나고,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 롤리팝 사탕인데, 물론 이제 실제 롤리팝은 좀 큰 거 있잖아요. 그건데, 요거 뭐 자그마한 건 사탕이네요. 뭐야, 그냥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그 우유 느낌도 나고요, 그 크림 느낌 나기도 한데, 이렇게 아주 달게 느껴지는, 좀 사탕이 좀 단단해서 입에도 천천히 물고 빨아 드시면 돼요. 그런 제품인 것 같네요. 근데 편의점 갔다 왔는데 보시면은 그 매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나쯤 먹어볼 수 구입하라고 이렇게 전시해 놓는데,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드셔보시고 또 좋을 것 같지만, 당류가 좀 그냥 설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설탕 두 개 정도, 각설탕 그런 거, 네, 그런 제품이니까, 네, 이런 것도 있다 알아두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고, 갑자기 이거 보니까 저 생각난다. 자, 최면에 걸린다, 추천을 누른다, 구독하신다,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